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외부 투자를 부르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란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초기에 연구 개발 단계가 굉장히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요. 이에 대한 자금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부 투자를 받게 될 때는 보통 기업 내부 정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적으로 요청받는 것이 재무제표가 될 텐데요. 정리해 보자면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외부 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타트업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업한 지한 2,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창업 초기에 연구 개발 비용만 발생하고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세무 신고나 회계 관리도 하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 이제 외부 투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존에 정상적인 회계 세무 신고나 그리고 관리가 없었거나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은 저로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실한 재무제표로 인해서 최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작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혁신적인 아이템과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지고 승부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통해 몰두하게 되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힘들기 때문에 문적, 일적,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회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재무제표가 만들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창업 기업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포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각했던 외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 스타트업 CEO 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템의 혁신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외부 투자자들이 과거와 현재 그것도 재무적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요구할까?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무사인 제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재무제표를 요청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재무제표는 물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담고 있는 재무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이나 업무 효율성 등 내부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신뢰성 등 비재무적 정보까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세무사인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지 않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뭐 예를 들면은 경영 활동인지, 연구 개발 활동인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초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기에도 성과가 나와서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더욱더 정확하고 그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기업가치 평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 기업과는 달리 재무적 수치만 가지고 기업 평가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비재무적 수치인 아이템의 상품성이나 미래 지속 가능성 등을 보고 투자하게 되긴 할 텐데, 만약에 과거에
이익이나 매출이 된 실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돼서 기업 가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무제표에 이런 부분이 잘 반영돼 있지 않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기업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외부 투자 유치 자금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여러분의 회사에 투자할 때 사실은 그냥 주는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투자금을 활용해서 언젠가는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그냥 송금해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진 않는지, 혹시 횡령 같은 것이 일어나진 않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회계감사나 재무실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는 회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은 믿고 맡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에 운영 실태를 봤더니 회계세무 신고는 전혀 안 돼 있고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그리고 회계를 운영하는 별도의 팀도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의 신뢰성을 가지고 자금을 투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의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무제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두게 되면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성실히 작성하면은 절세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 활동만 계속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분명히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실은 없어지지 않고 향후에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이익과 상계를 시키면서 절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세무 신고와 재무제표가 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존에 많은 비용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잘 일어나진 않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유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수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매출이나 이런 성과를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세무대리인한테 이러한 내용을 제안받고 권유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뉴스상에서 보셨을 텐데 분식회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실적을 부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식회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적발되지 않고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전산화된 세무 시스템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적발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외부 투자자는 이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사실 자금을 투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일시 자금 상환에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미 투여된 자금이 연구개발 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업 활동으로 소진된 상태일 텐데 갑작스럽게 일시상환 요청을 받게 되면은 경영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송과 같은 법률적 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렇게 성과를 부풀려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자는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권유하는 세무 대리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격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재무제표, 외부 투자자들이 왜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해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힘드시겠지만 사업 초기라도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무쪼록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